요즘 가장 꽂혀 있는 게 뭐예요? 요즘 좀 규칙적인 생활, 자기 전에 뭐, 만약에 뭐 샤워를 한다. 그러면 진짜 매번 샤워만 해도 잠이 올수 있는 컨디션이 되도록 불면증이나 이런 거를 약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규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서. 본인이 어쨌든 힘들었던 그 상태와 컨디션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? 뭐, 잘 모르죠.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죠. 네,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에요? 그쵸, 뭐. 어디 가서 힘들다고는 얘기를 할. 그쵸.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약간 어쨌든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국 몸도 좀 힘들고 그쵸.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잖아요. 맞아요.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중인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진 건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괜찮은 건지. 약간 그런 거 같아요. 후유증? 그냥? 가끔 힘든 거는 이제 모두 다 힘드니까. 그럼 조심스럽게 물어보자면 약간 정확히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? 뭐 이제 공황이 이제 불면증을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진짜 막 3시간씩 자고 일주일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맞아 계속 못 잤죠.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막 14시간 막 자고 하루 막 그럴 때만 약간 좀 무서워. 너무 자서. 어 이거 뭐야? 그런 일들 벌어지다 보니까 좀 생소했었는데 이제 좀 받아들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. 좀 뭔가 벗어난 것 같아서. 의지를 약에다가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거나 이런 거는 다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뭔가 풀린다면 저는 대신에 병원에 안 가고 뭐 라비 형을 만난다던가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해소를. 네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주변 그쵸.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누군가도 다 힘든 시기를 거치니까 저도 또 도와주고 할 거니까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나을 것 그쵸.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있는 거고,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죠, 한때. 왜냐면 그런 컨디션과 에너지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처음 근데 울면서 얘기해 본 사람이 라비 형이랑 재범이 형이랑 거의 없어 손꼽혀요. 근데 뭐 이제 시원했어. 다행입니다. 냉동삼겹살 맛있게 먹고 그때. 맞아. 뭐, 갑자기. 냉동 삼겹살 먹다가 소주 먹고.